자, 여기서 crowd를 좀 보시겠습니다. 군중, 무리, 군중이나 무리, 동사로 쓰여서 어떤 장소를 가득 메우다, 가득 메우다. Thousands of people, 수천 명의 사람들이 crowded the narrow streets. 좁은 거리를 가득 메웠습니다. Crowded the narrow streets. 좁은 거리를 가득 메웠습니다. 그 다음에 a crowd of 뭐뭐뭐, 한 무리의 뭐뭐뭐. A crowd of kids, 아이들 한 무리, 한 무리의 아이들. A crowd of reporters, 기자 무리. You can avoid the crowds. 많은 사람들을 피할 수 있습니다. 혼잡함을 피할 수 있다 이 말이죠. 이렇게 crowd에 복수를 붙일 수 있다는 거예요. 무리가 여러 개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you can avoid the crowds. 많은 사람들을 피할 수 있다. 혼잡을 피할 수 있습니다. By visiting a popular resort area in the off-season. 인기 있는 리조트를 비시즌기에 방문함으로써 혼잡을 피할 수 있다. Avoid the crowds. Avoid the crowds. 그 다음에 the crowd. 이렇게 crowd에 the를 붙여서요. The crowd. 일반 대중, 보통 사람들을 가리킬 수 있습니다. 물론 앞에 crowd가 한번 나오고 그 crowd를 가리킬 때 the crowd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the crowd라고 해서 반드시 일반 대중은 아니고요. 문맥을 살펴봐야 되죠. 자, 그런 문맥이 아니라면 the crowd 이것은 일반 대중, 보통 사람들이란 의미로 쓰일 수 있다는 말입니다. Stand out from the crowd. Stand out은 불쑥 튀어나온 거죠. 그래서 stand out은 두드러지다, 특출하다라는 의미로도 쓰입니다. 그래서 stand out from the crowd. 일반 대중들로부터 두드러진 거죠. 그래서 일반 대중들과는 다르다, 특출하다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follow the crowd, follow the crowd. 일반 대중을 따르다란 말인데요. 다른 말로 go with the crowd, go with the crowd. 대세를 따르다란 뜻으로 쓰입니다. Follow the crowd 또는 go with the crowd, 대세를 따르다. He never follows the crowd. 그는 결코 대세를 따르지 않지. He never follows the crowd. So we weren't surprised. 그래서 우린 놀라지 않았습니다. When he dropped out of college, 그가 대학을 중퇴하고 to start his own business, 자신의 사업을 시작했을 때요. 자, 그래서 a crowd of 뭐뭐뭐, 한 무리의 뭐뭐뭐. 그 다음에 you can avoid the crowds, 많은 사람들을 피할 수 있다. The crowds, 이렇게 복수로 쓸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 개의 무리들. 그 다음에 the crowd, 일반 대중, 보통 사람들. 그래서 stand out from the crowd, 일반 대중들로부터 드러나다니까 특출하다, 일반 대중들과는 다르다. 그 다음에 follow the crowd, go with the crowd, 대세를 따르다. 이런 거 다 익혀두시면 표현력이 풍부해집니다.